눈 감은 채로 숨을 길게 쭉 마시고 온몸에 힘을 빼세요. 온몸에 힘을 빼세요. 온몸에 힘을 빼고 이제 조용하게 내면 속으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집중합니다. 집중한다라고 할 때에 이 집중의 의미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모으고 제 목소리에 따라오시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잡생각이 날수 있어요. 잡생각 날때그 잡생각 안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잡생각 나면 나는 대로 놔둬버리세요. 놔둬버리고 제 목소리를 놓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네. 숨을 길게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다시 한번 온몸에 힘을 뺍니다. 온몸에 힘을 빼는 것도 잘 몰라서 어떻게 하면 온몸에 힘을 뺍니까? 라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체계적 둔간법이라고 있는데요. 온몸에 힘을 빼는 요령 한 가지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마에 힘을 빼세요. 눈꺼풀에 힘을 빼세요. 눈동자에 힘을 빼세요. 뺨에 힘을 빼세요. 턱에 힘을 빼고, 심지어 입안의 혀에도 힘을 빼세요. 그렇게 이제 힘을 뺄 때는요, 힘이 빠지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좋습니다. 뭐 느껴지는 경우에 그걸 본인이 아, 느껴진다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또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아, 힘 빠지는 것이 느껴지는 것. 우리가 평소에 나도 모르게 힘을 주고 긴장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조금씩 더 릴렉스가 되고 힘이 빠지고 하는 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 힘을 뺍니다. 어깨 힘을 뺍니다. 자, 이번에는 두 팔, 손가락 힘을 뺍니다. 그렇게 힘을 빼면요. 쭉 늘어지는 느낌. 그러다가 멍해지는 느낌이 조금씩 들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가슴 힘을 뺍니다. 그리고 배에 힘을 빼세요. 배. 자기도 모르게 보통 이 배에 힘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배에 힘을 빼고 축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조금 불룩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등과 허리도 힘을 뺍니다. 자, 이번에는 엉덩이입니다. 엉덩이도 힘을 빼세요. 허벅지에도 힘을 빼세요. 무릎에 힘을 뺍니다. 종아리에 힘을 뺍니다. 자,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감에 따라 몸은 점점 더 나른해지고 또 정신은 몽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에 따라 의식이 또렷해갖고 말똥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거 갖고 문제 삼지 마시라 이 뜻입니다. 따지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번에는 발목에 힘을 빼고 발바닥, 발가락 다 힘을 뺍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축 늘어지는 느낌을 느낍니다. 여러분, 문어나 오징어가 쭉 퍼져 있는 거 보셨어요? 예, 문어나 오징어가 쭉 퍼져 갖고 쭉 늘어져 있는 그 모습, 그 느낌, 예, 상상하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빨랫줄에 빨래가 늘려 갖고 쭉 늘어진 그 모습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당신도 누워 있든 앉아 있든 그냥 쭉 늘어진 아주 편안한 느낌 좋습니다. 그런 의식이 깨어 있기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날씨가 덥고 그럴 때는 바다 풍경을 떠올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다 풍경 한번 떠올려 볼까요? 바닷가를 한번 가볼까요? 바다가 끝없이 쭉 펼쳐져 있는 모습 보고 저 멀리 수평선도 보세요. 푸른 바다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파도가 일렁거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파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갑니다. 통통통통 하는 고깃배도 지나가고요.
또 기타 다른 배들도 지나갈 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들어보세요. 물새 소리도 있나요? 예, 물새 소리. 바다새. 이런저런 물새 소리도 들어보세요. 오늘따라 햇살이 따끈합니다. 따끈한 햇살을 뺨으로 느끼고 이마로 느끼고 얼굴로 느껴봅니다. 얼굴로 내리쬐는 빛이 빗살이 얼마나 따끈한지요. 그리고 숨을 길게 쭉 마시면서 바다 내음, 바다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바다 냄새. 다시 한번 숨을 길게 마십니다. 바다 냄새. 그래요. 그러면서 시원한 바닷바람도 느껴집니다.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느낌. 예. 좋아요. 좋아요. 물결 봅니다. 바다 물결. 햇빛에 반사되는 금빛, 은빛 물결이 있고 밀려오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또 모래사장까지 와서 물보라를 내고 물결을 이루면서 밀려왔다가 밀려나가는 그런 파도, 잔잔한 파도, 큰 파도, 작은 파도 보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점점 더 내면 속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자, 저 수평선 바라봅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있고 수평선 저 너머에 당신의 전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상이 되든 어떻게 상상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상상이 되면 상상되는 대로, 상상할 수 있으면 상상하는 대로. 이제 잠시 후에 하나에서 셋세입니다. 마지막 셋세. 그냥 수평선 너머로 날아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너머로 날아가서 어디에 도착할까요? 도착하는 그곳이 전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전생을 찾아갑니다. 하나에서 셋세입니다. 마지막 셋세. 수평선 너머로 날아가 버리세요. 자! 날아갈 준비합니다. 하나, 둘, 세. 수평선 너머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요. 이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수평선 너머로 어떻게 날아가나 말이냐, 날개도 없는데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은 어차피 불가능한 게 없죠. 그냥 날아간다 생각하고 상상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떤 곳에 도착했을까요? 도착한 그곳 어떤 곳일지 이제 상상되는 대로, 상상이 안 되면 그냥 상상해보세요.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마음에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상상해보시는 겁니다. 따지지 말고요. 이게 맞다 안 맞다, 이게 뭐 내가 상상한 것도 아니다, 따지지 말고요. 그냥 상상되는 대로 또는 상상 하는 대로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어떤 곳 같아요? 아까 원래 서 있었던 그곳 같아요? 아니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전쟁을 가자 했는데 어린 시절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예? 뭐 초등학교 시절에 바닷가에 가족들하고 놀러 왔던 생각이나, 그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 또 뭐 다섯 살 때, 예?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그때 장면이 떠오른다.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전혀 낯선 곳인데 이게 진짜 전쟁일까 아닐까.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요. 따지지 말고 그냥 펼쳐지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안 보여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는 사람이 적어요.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안 보여도 괜찮아요. 그냥 상상을 따라 갑니다. 당신은 어떤 곳에 있어요? 당신 있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전히 같은 바닷가예요? 아니면 달라요? 어떤 풍경이 있나요? 어떤 경치가 펼쳐지나요? 예.
걸어가 볼까요? 걸어가면서 걸어가는 발걸음을 느껴보세요. 발바닥의 촉감을 느껴봅니다.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발걸음, 발바닥의 촉감이 어떠세요?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맨발 느낌 같아요? 아니면 뭔가 신은 것 같아요? 신발 뭔가 신은 것 같아요? 신은 것 같다면 그 신은 것 같다는 그게 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무신, 운동화, 집신, 남학신, 샌들, 부츠 아니면 또 뭐 알 수 없어요. 맨발? 왜 맨발일 수 있죠. 맨발이면 맨발에 닿는 촉감, 그 촉감은 또 어떤 것 같아요? 촉촉해요? 딱딱해요? 말랑말랑해요? 부드러워요? 물기가 느껴져요? 아니면 땅의 느낌이에요? 아니면 풀의 느낌이 있나요? 돌의 느낌이 있나요? 모래의 느낌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람에 따라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무상님이 잡념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잡념 그냥 잡념 따라가세요. 그냥 잡념 따라가세요. 제 목소리가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목소리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상상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안내를 안 해주면 막연해 갖고 가만히 있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면 그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또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해서 사람들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안내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상상으로 몸을 이렇게 만져봅니다. 예, 하체도 만져보고 상체도 만져보고 물론 상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손도 만져보고 또 옷도 만져보세요. 옷의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오는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입은 옷은 어떤 스타일인가 나는 남자 같은가 여자 같은가 나는 아이 같은가 어린이 같은가 아니면은 성인 같은가 어른 같은가 뭐 이런 거를 좀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는 몇 살쯤 됐을까 나이 같은 것도 생각날 수 있어요. 몇 살쯤 됐을까 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 그러면서 주변에 이렇게 보면 느낌에 또는 상상에 또는 떠오르는 게 그냥 생각에 또는 보이는 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있는 그곳은 집 안인 것 같아요? 방인 것 같아요? 실내인 것 같아요? 아니면 바깥인 것 같아요? 마당? 운동장? 아니면 어떤 땅, 시장통, 성이 있는 성벽, 성이 있는 곳, 마을, 아니면 전쟁터,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면 아무도 없는 어떤 곳, 산, 바닷가, 강가, 호숫가, 시골, 등등. 이제 당신의 신분을 생각해 볼까요? 신분. 난 어떤 신분의 사람일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의 권력도 있고 어느 정도의 상층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양반, 서양 같으면 뭐 귀족 뭐 이런 식의 어떤 계급 또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어린아이라면은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고 나는 그런 집안의 아이 같아요. 그런 느낌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참 보잘것없는 네, 하층민 또는 뭐 노예, 종, 하인 뭐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뭐 그냥 평범한 평민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성인이라면은 본인의 신분, 사회적, 경제적 지위, 뭐 권력자, 또 그 사회에서 나름대로 힘께나 쓰는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반대일 수도 있고, 또 아이라면은 그런 집안의 아이, 저런 집안의 아이, 뭐 그런 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뭐 벼슬, 어떤 뭐 지위에. 자, 말 나온 김에 엄마 생각해 볼까요? 엄마. 엄마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탁 스쳐 지나가거나 딱 떠오르거나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거나 또는 보입니까? 그래서 문득 지금의 우리 엄마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얼굴인데 하여튼 떠오른다 이럴 수도 있어요. 생각난다. 또는 상상된다. 또는 심지어 보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보여도 좋아요.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버지 또는 아빠는 어떤 외모, 어떤 얼굴, 어떤 예, 나이 정도에, 그럼 아버지의 모습이 슬쩍 지나가거나 스쳐 지나가거나 떠오르거나 생각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 막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잘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보이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그래도 괜찮아요. 억지로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 안 돼요. 최면은 저절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하면 더 안 됩니다. 자, 이제 가족, 부모님 말고 또 어떤 가족이 있나요? 형제, 네. 또 결혼했다면 배우자, 뭐 내가 남자라면 아내, 내가 여자라면 남편, 이런 식으로 가족관계 생각해 보시고, 또 자녀가 혹시 있을지, 성인이고 결혼했다면 자녀가 있을지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생각 안 나는 거 억지로 생각할 필요 없고요. 생각나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떠오르는 것까지만 떠오르면 됩니다. 나머지는 무시해도 됩니다. 자, 이제 그 가족들 중에 특히 내 마음이 가고 특히 나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가족은 누구입니까? 엄마, 아버지, 또 형제 중에 누구, 아니면 배우자, 아니면 자식,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그 특정인, 특정 가족하고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차원에서 특별히 가깝고 특별히 마음이 가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또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느껴 보세요. 조금 여러분에게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하다 보면 여러분이 따라오기 바빠서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떠올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 그 상태 그대로 진행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생에서 특징적인 경험, 그 생에, 그 전생에서 특징적인 경험,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경험일까요? 좋은 경험일 수도 있고 나쁜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경험은 예를 들어서 뭘 잘 해갖고 뭐 성공하거나 무슨 국가의 나라에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일로 경사가 나거나 뭐 과거에 급제했다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이겼다 아니면 뭐 돈을 뭐 엄청 많이 벌었다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났다. 뭐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사, 좋은 일, 행복한 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이제 그렇게 생각나는 걸 말합니다. 또 나쁜 일은 어떤 걸까요? 전쟁에서 죽을 고통을 겪었다. 노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아니면 중병에 걸렸다. 아니면 집안이 어떤 일로 망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굉장히 슬픈 일을 경험한다. 천재의 지변 때문에 뭐 뭔가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트라우마, 삶의 고통, 아픔, 뭐 이런 경험, 이런 것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일, 뭔가 특징적인 경험. 그 중에 한 가지로 가보세요.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개인마다 다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유도하기가 더 이상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잠깐 또 시간을 허락할 테니까 그냥 떠오르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좋아요. 그러면서 그 일이 또는 그 경험이 이번 생에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 생에서 뭔가 연결되거나 관련되거나 하는 그런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가 질문만 턱 던져놓으면 여러분이 그 말 듣는 대로 그냥 떠올리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가족관계를 알아봤거든요.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 배우자, 자식 이렇게 가족관계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 이번 생에 현재의 가족과 연결될 만한 사람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생에 엄마가 지금의 누구 같다. 전생에 아버지가 아빠가 지금의 누구와 연결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엄마가 전생에 그 전생에 누구 같다 지금의 아버지 아빠가 그 전생에 누구 같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냥 챙겨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좋습니다. 이번에는 죽음의 순간으로 갑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치고 죽음의 순간으로 갔을 때 당신은 몇 살쯤 때 어떻게 죽는지 그 상황으로 가볼까요? 젊은 날에 죽을 수도 있고요. 나이 들어서 또는 늙어서 죽을 수도 있겠지요. 병에 걸려서 또는 사고로 또는 전쟁에서 또는 천재지변으로
또는 살해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죽는 상황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죽는 모습을 떠올리고 그 장면을 볼 때에 또는 느낄 때에 기분이 어떤가요?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그런 기분, 그런 감정을 느낍니까? 아니면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자, 거기서 어떤 그 죽음과 관련해서 지나간 생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나요? 안타까움이 있나요? 후회되는 게 있나요? 여한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죽나요? 미련 없이 뭐 살 만큼 살았다? 아니면 뭐 내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 뭐 담담하게 뭐 또는 편안하게 또 그렇게 죽나요? 그러한 죽음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번 생에서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살아있는 상황에서 죽음 경험을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게 죽음 경험을 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면은 평소에 막연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느꼈던 그 느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비슷할까요? 어떨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전생 체험을 마치고 깨어날 거예요.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로 돌아올 거예요. 예, 현실로 돌아올 준비하세요. 현실로 돌아올 준비하세요. 하나에서 셋입니다. 이제 모든 전생 체험을 마치고 이제 곧 눈을 뜰 거예요. 눈뜰 준비하세요. 예. 준비하세요. 하나. 네. 모든 과정을 마치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둘. 셋. 자, 눈 뜨세요.